주의, 본 영상에는 상당히 많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속에는 상당히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합니다. 재촬영이 시작되자 상당히 귀찮아하는 탑급 배우들부터 시나리오에 꽂혀서 방해되는 사람을 때리거나 감금하는 조력자, 미도, 자신과 배역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몰입한 형사 같은 사람이나 원하는 배역을 못 얻었다고 술 먹고 뻗어버린 배우. 딱 이틀이면 돼. 조감독이 하루라고 했어. 어? 저 드라마 찍으러 가야 돼요. 이틀인 촬영 기한을 하루라 속인 조감독, 물란한 사생활을 보내는 탑 배우 호세와 유림, 그리고 불에 타 죽어가는 신감독의 시나리오를 훔쳐 데뷔한 김감독과 그 와중에 금고의 돈을 빼간 백회장이 있죠. 김감독은 갑자기 좋은 결말이 떠올랐다며 사람들을 소집하고 문동부의 삶은 우리 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빨리 죽자고. 거머리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촬영을 감행하며 제작진과 배우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촬영은 어떻게든 진행됩니다. 검을 하러 온 사람에게 술을 먹여 재우고 빵꾸난 배역을 김감독 본인이 맡으며 나중에는 아무도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스튜디오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삘받은 김감독이 무리하게 촬영을 감행하다 사람 두 명이 화재로 부상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겪고도 흑백 영화 거미집은 성공적으로 개봉되는데요. 꼬일대로 꼬였지만 어떻게든 흘러가는 영화계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감독의 이름은 김열입니다. 호세에게 진심으로 작품에 임하라며 꾸짖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속 내 모습이 거짓말만 하는 모습이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냐라며 상당히 크게 꾸짖는데요. 하지만 정작 문공부의 최고장 앞에선 불을 지르는 장면이 간첩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반공 영화라며 영화의 내용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역할에 진심으로 임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배역과 자신을 헷갈릴 정도로 과몰입한 형사와 수정된 시나리오의 영감을 받은 미도가 그 인물인데요. 하지만 형사는 김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고 미도는 문공부의 최고장이 보는 자리에서 유림을 대신해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서까지 혼신을 다해 연기를 펼치지만 실력 부족으로 결국 외면받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유림이 다시 연기를 펼치자 최고장을 비롯한 모두가 환호를 해주는데요. 극중 유림은 거짓으로 범벅된 인물입니다. 호세와 몰래 연애 중인 것도 모두에게 속이며 다른 남자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호세의 아이라며 속여오던 인물이죠. 그런 유림은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무척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범벅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유림을 발탁하고 열정 유림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주인공 김열 감독이죠. 김열 감독은 신감독의 시나리오를 훔쳐서 데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관계자들이 정말 네가 쓴 게 맞냐며 놀릴 때마다 무척 괴로워하는데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괴로워하던 열정 유림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열 감독과 열정 유림 모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스스로를 열정 넘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김열 입장에서는 유림의 욕심이 열정으로 보였기에 중용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김열의 많은 점이 투영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림이 유일하게 진심을 내뱉는 대사가 있는데요. 죽기 직전 난 거미가 싫어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의외로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라서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불의 의미는 욕심이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신감독이 화재 장면을 무리하게 촬영하다 사고로 죽는데요. 김열 감독은 그 와중에 신감독의 시나리오를 훔치고 신감독의 아내인 백회장은 금고에 돈을 챙기죠. 또 흑백 영화 속에서도 불이 붙은 집에서 배우들이 금고를 놓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김열 감독은 마치 신감독처럼 화재 장면을 무리하게 촬영하다 세태장에 감금된 사람 두 명을 태울 뻔하는데 검열 사태에 이어 제작진들을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릴 뻔한 상황입니다. 고작 이틀의 촬영 기간 동안 김열 감독 본인의 욕심으로 제작진들을 두 번이나 위기에 빠뜨렸던 것이죠. 수정된 시나리오에서 호세와 유림의 불륜 관계는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불륜 관계인데요. 제목도 동일하게 거미집 인정을 봤을 때 흑백 영화와 컬러 영화가 동일 선상임을 암시하게 되는데 조금 억측일 수도 있지만 수정된 시나리오는 죄책감이 상상력으로 발현돼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열 감독은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 기뻐한다기보단 악몽을 꾸면서 일어나거나 약을 먹는 등의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스승인 신 감독이 화재로 죽을 때 구조하기는커녕 시나리오를 훔치던 자신의 모습과 그걸 또 백 회장에게 들켰던 그 상황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겠죠. 구현된 작품의 화재 장면과 금고로 향하는 장면 모두 신 감독이 화마에 당할 당시 있었던 그 일들을 재현한 것인데요. 우선 배우들이 금고를 두고 싸우는 모습과 유림이 거미에게 당하는 모습은 모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거미에게 당한 직후 항상 거짓의 인물이던 열정 유림이 난 거미가 싫어 라며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는데 열정 유림은 김열이 투영된 인물이므로 그 대사 또한 김열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김열 감독이 작품에 진심으로 임했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을 제작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세트장에 불이 붙었을 때 광기 넘치게 촬영하던 김열 감독의 모습은 신 감독의 최후의 모습과 매우 똑같으며 배우들이 금고를 찾아가는 장면 또한 신 감독이 죽어갈 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열 감독이 진심을 다해 만든 이 클라이맥스는 신 감독이 살아있었을 당시를 회상하며 만든 신 감독 흉내내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영화가 상영된 후에 환호성을 지르는 배우나 제작진들과 달리 김열 감독은 마음이 무거워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저 신 감독을 흉내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동시에 앞으로는 이 작품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좌절에 빠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구현했으니 김열 감독을 괴롭히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생각날 일도 없겠죠. 결국 흑백 영화 마지막에 사람들이 고치에 갇히는 장면처럼 김열 감독의 창작성도 이 거미집이라는 고치에 갇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영화입니다. 극장에 가면 한쪽에선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한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장면들이 웃겨서 웃음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봐도 나름 재밌지만 깔끔한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원성을 많이 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도 결말을 바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오히려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재미도 있어서 비슷한 류의 영화가 개봉한다면 언제든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제 해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